괜찮지? 그대로 들어가. 부기관님! 빨리 내려와! 어디 좀 보게나. 총상을 입었고 소독할 걸 빨리. 부디관님 소독용 알코올도 떨어졌는데요. 그럼 식염수라도 가지고 와. 저기 식염수도 떨어졌습니다. 이런 그 내리고만 어쩌지. 이 상황에서 소독제 없이 설계했다가 감염될 수 있어. 이 수술 무리야. 그래 그 치료법이 있었어. 군의관님 무슨 좋은 방법이라도 있습니까? 주안이 손은 약손, 채석 입에는 똥배. 주안이 손은 약손, 채석 입에는 똥배. 수고했어. 3일만 지나면 나을 거야. 군의관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어릴 적 배가 아플 땐 엄마가 늘 이렇게 배를 문질러 주곤 하셨지. 그러고 나면 왠지 아프지 않았어. 하지만 이건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럼 다른 방법이라도 있는 거야? 사람이 죽어가는데. 무슨 방법이든 다 써봐야 될 거 아니야. 그건 그렇지만. Somebody help me! Somebody help me! My leg! My leg! Oh, help me! 척추를 다쳐서 생긴 근육 경련이야. 근육이한테 가지고 와. 아주 근육이한테도 떨어졌습니다. 몰핀은? 그럼 몰핀은? 몰핀도 없어? 네, 없습니다. 근육 경련. 근육 경련. 지가 난다. 아, 우리 할머니가 알려주신 민간요법이야. 쥐의 천적은 고양이. 따라서 고양이 울음소리를 들으면 쥐가 도망간다는 아주 과학적인 원리야. 모두 뭐해? 뭐들 하고 있어? 야옹해! 더 안 칼지게! 안 칼지게! 왔다! 이만하면 됐어. What the? 급한 분은 됐어. 군의관님! 군의관님! 땅땅땅! 큰일 났습니다. 땅땅땅! 이 친구가 폭탄을 맞고 나더니 정신 상태가 이상합니다. 아무래도 고향으로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죽어라! 땅땅땅! 땅땅땅!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엄마, 밥 좀 차려줘. 나 배고파. 엄마, 계란말이 해줘. 아빠! 엄마가 진짜 안 줘. 아빠 진짜 먹을래. 실성했어. 이거 실성했어. 배트코? 배트코?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미친놈한텐 매가 약이라고. 자, 이놈의 새끼 일로 와. 매 맞자. 매 맞자. 성병권, 혁, 수 다 난 것 같습니다. 목숨 걸쳐 싸우겠습니다. 중, 정 이상, 무 야 이상, 무 야 야, 성병 야, 정신이 돌아왔구만. 그래, 옛말 틀린 말 하나도 없어. 그 간호사님 추워요. 추워. 괜찮죠? 추워. 추워. 심각한 오한이 온 것 같습니다. 합질이야. 어떡하죠? 총상에 심각한 합병증까지 온 것 같습니다. 소를 데려와! 소가 어디 있습니까? 조선시대 민간요법으로 합질에 걸린 환자를 땅바닥에 눕혀놓고 그 위에 소를 지나가게 하면 그 병이 말끔하게 낫는다고 했어. 여기는 소가 없습니다. 소가 없으면 소띠라도 데리고 와! 아, 소띠가 어딨어? 추워, 추워. 그렇다면 남은 건 소.
소머리 창법밖에 없어. 살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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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힘들 때 나만 아무쪼록 효과가 있어야 될 텐데. 이렇게 숨을 쉬세요. 힘줘. 아기 머리가 걸린 것 같아요. 아이가 잘 나오지 않는다면 참기름 50cc를 먹여보자. 아니야. 그러다가 아이가 지성 피부가 되면 어떡해. 삼신을 낼게. 기나이다! 기나이다! 승산해! 기나이다! 홈바야 시티홈.